대전 영시축제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원도심 상권도 모처럼 만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행사장 인근 전통시장 방문객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동인구가 크게 늘고 소비력 있는 젊은 층들의 유입이 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역과 은행동 사이에 있는 대전 지하상가. 평일인데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방문객들이 매대에 놓여 있는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은 장난감을 살펴봅니다. 대전 영시축제 현장을 둘러보다가 바로 밑에 있는 지하상가도 찾아온 겁니다. 학생들이 이따금 찾던 원도심도 영시축제 기간 재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엊그저께는 가족들이랑 그냥 엄마랑 아빠 일 끝나고 잠깐 들렸었는데 재밌어서 친구랑 한 번 더 와보고 싶어서 오늘 또 왔어요. 대전역 인근 대전중앙시장에도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 없습니다. 주말 기준 하루 2만 명 수준이던 방문객도 영시축제가 진행된 지난 주말 하루 6만여 명으로 3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상인분들이 영시축제 하니까 또 반신반하다가 고객들이 많이 오고 오니까 또 역대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온 적은 처음이다. 다들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영시축제가 시작되면서 특히 고령층 위주로 찾던 원도심 시장에 젊은 층들의 유입과 소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이 식당의 매출도 지난 주말 동안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식당 운영주는 축제로 시작된 발걸음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왔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재래시장에 한번 왔으면 다음 기회에도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대전 영시축제가 당초 계획대로 원도심 활성화와 재미를 찾는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